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좀 플레이를 진행을 해볼게요. 네, 지난 시간 우리 그 남만군 유비군의 계속 그 지속되는 침략을 받았죠. 특히나 조운을 필두로 한 강력한 부대가 계속 이제 우리 남만군으로 들어왔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좀더 능력치가 성장을 하는 네, 조운. 지금 여기 조비가 한중하고 자동을 넘어서 성도 쪽으로 진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영화는 현재 지금 손권하고 동맹이어서 쳐들어올 일은 없는데 현재 지금 조비군이 남하하고 있습니다. 강릉 쪽으로. 그래서 여기도 지금 형주 쪽도 녹록치 않아 보이죠. 그리고 여강 쪽으로도 지금 이 조조군이 또 무지막지하게 물량 쏟아붓고 있어요. 여기는 솔직히 여강은 이게 떨어지는 게좀 시간 문제로 보이기는 합니다. 네, 서성하고 주한이 분전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조군의 이 물량 무지막지하죠. 네. 네, 오늘은 이제 그 제목처럼 서울 구경을 가는 게 목표입니다. 일단은 네, 여기 우리의 서울이라 함은 화척의 가장 큰 도시 성도죠. 딱 보기만 해도 젖과 꿀이 흐르는 네, 좀 엄청나게 좋은 땅인데 이 성도를 우리가 오늘 구경하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 구경이라 함은 이제 이쪽 다리를 넘는 거죠. 네, 지난 시간 이제 이쪽까지는 진출을 했었는데 군량난으로 그리고 강주의 엄청난 그 물량 공세로 여기 다리를 넘지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성도를 넘는 게 일단 1차 목표입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점은 우리 군사가 잡혀갔죠. 타사대왕. 동룡동의 동주님, 우리 진영에서 가장 지력이 높은 분인데 우리 타사대왕님이 잡혀감으로써 지금으로선 우리가 지금 군사가 없는 상태입니다. 네, 이 한일을 뽑아가지고 한일을 키우곤 있는데 이 타사대왕님에 비하면 능력치가 좀 많이 부족해 보이기는 해요. 그리고 우리 이 지난 시간 명경특기가 개발이 한 뚫렸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뭐 금한삼결, 망하장 이런 친구들도 지력이 19지만 어떤 계략에도 안 걸립니다. 네, 이 명경이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그 이제 눈과 귀를 막고 아무것도 난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겠다 약간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좀 해탈을 해가지고 깨닫는 게 명경인데 이 금한삼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두 눈을 감고 두 귀를 막고 아무것도 듣지도 보지도 않으면 혼란에 걸릴 일도 없겠죠. 네, 그래서 우리 금한삼결 명경을 좀 배우면서 남만 친구들 어차피 공부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아예 저기 계략을 하든 뭘 하든 그냥 안 보고 안 들으면 돼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계략을 좀 극복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서울 구경은 준비를 좀 충분히 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또 의미가 없는 회의지만 이게 연초에 그래도 그 이런 거한 번씩 해줘야죠. 네, 연초 이벤트 과연 이번에 또 무슨 소리를 할지 이 아이템의 미친 자 소리도 한번 들어봐야죠. 네, 조금은 그래도 좀 우리가 공부는 계속 시켰기 때문에 아마 회의에서 조금 더 나은 안건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는 좀 하고 있어요. 새싹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처음으로 의견다운 의견이 나왔습니다. 촉군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주기 위해 성도를 공략해야 합니다. 야, 강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제 다 따라가죠? 네, 다 줏대도 없는 친구들이라서 아이템에 미친 자도 오, 이번에 추격의 의견을 따랐다. 하지만 아직은 좀 보류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준비는 최소한 1년은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 회의 때는 뭔가 의견이 좀 나온 거 봐서는 조금 건설적인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네, 좀 긍정적인 요소죠. 조비 손권 유선 지금 셋다 신나게 네, 싸우고 있어요. 오, 타사대왕님 탈출! 야, 이 성도의 저 서울 맛을 보고도 돌아오시는 저 진짜 끈적끈적한 의리. 네, 아, 남만인의 의리가 뭔지 타사대왕님이 제대로 보여주셨네요. 포상 받으세요. 와, 역시 동룡동의 맹주 동주답습니다 진짜. 타사킹 자리. 오, 잠시만요. 이거 뭐야? 야, 이거 지금 히든 능력치가 떴거든요. 와, 이거 남만에 너무 잘 어울리는 느낌. 와, 남만의 귀문이 떴습니다, 지금. 와, 말도 안 돼. 아니, 존버한 그 보람이 있는데요?
요술과 낙뢰 사용. 와, 왔습니다. 진짜 왔어요. 우리 낱만의 희망이 이 로또에 나왔습니다. 와, 그럼 우리 타사대왕님, 그리고 한이, 이두 명의 지력가를 저 번개를 꽂는 친구들로 좀 키워도 되겠어요. 오, 이거 됐다. 이거 됐죠? 네, 요거 이제 능력은 저두 명의 친구만 좀 키우도록 할게요. 와, 귀문. 귀문 쓰다 보면 더올 수도 있어요, 지금. 아, 연구 완료! 됐죠, 이제. 배우세요. 우리 타사대왕님부터 귀문. 해독보다는 귀문. 야, 저 타사대왕님하고 한 명만 더. 한 명만 더좀 배우고. 원래 한이가 배워야 되는데, 한이가 지금 나가 있잖아요. 그럼 한이를 빼고, 다른 친구로 한 명만 더 가르치고 출동을 하겠습니다. 짓는 여기다가 설치. 아, 회의 목표 달성하면, 저도 해봐야지 알아요. 기교 포인트하고, 뭐, 아이템하고 이런 거줄 건데, 저도 아직 달성을 해본 적이 없어서, 회의 달성을 하면 뭘 주는지, 우리 시청자님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비. 야, 이제는 조언을 제대로 할 친구가 나왔어요. 90. 위분 엄청 많습니다, 카슬님. 오, 맹획이 뒤에 깃털도 업그레이드가 됐죠. 더 알록달록해진 우리 맹획. 원래 하얀색이었는데, 네. 좀 새를 더 많이 잡았는지 알록달록해졌습니다. 타사대왕 개책이 없다. 한이도 없다. 개책이 없다. 얘들아, 성도 치자고 해. 왜 강주야? 아, 이러면 못 가죠. 우리가 성도를 쳐야 되는데, 갑자기 강주로 바뀌었습니다. 왜지? 그냥 갑시다. 방법이 없습니다. 와, 위세, 기세 등등하죠, 아주. 대단한 병력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네. 우리 서울 구경. 이번에 한번 제대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서울 입구까지 왔어요. 어우, 가슴 설레는 순간. 우리가 여기까지 오다니. 네. 아주 가슴 설레는 순간이 지금 왔습니다. 병기하고 금군량. 그리고 병사까지 아주 싹 빼가지고 성도 쪽으로 좀 보내주도록 좋은 형세로군요. 하겠습니다. 어우, 대왕님 아프다. 지지 않겠소. 적들을 살펴버려라. 맞아요, 시체님. 네, 말씀해주신 거. 에보니 보정으로 컴퓨터 부대가 유저가 근처에 있으면 병력을 무지막지하게 찍어내는데, 페널티가 없어요. 그냥 계속 찍어냅니다. 대왕님, 그럼 여기서 한번 떨어뜨려 봅시다. 낙뢰. 여기 떨어뜨리면 한 번만 쓰면 되거든요? 가자, 뇌격이야 적대한 녀석들을 물리쳐라! 아, 보셨나요? 네, 낱만의 낙뢰의 맛. 진짜 이게 낙뢰뽕이 대단합니다. 이 몸이 바로 낱만왕 대성공. 네. 올라갑시다. 성공을 공격하러 이제 갈게요. 이제 더 이상 병력이 없기 때문에 저 친구들 병기 못 뽑아내거든요? 병사 못 뽑아냅니다. 네, 성도는 떨어졌습니다. 막타는 맹위기 쉴게요. 금이 분량이 없기 때문에. 아이고, 참. 이거를. 올돌고리 하겠습니다. 231년 9월 1일. 얼마 만이죠? 7년? 네, 7년, 8년 만에 마침내 정벌에 성공을 했는데, 포로를 지금 진복 장화한 빛이 여기에 과기 극정 다 정치력 인재들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친구들이긴 합니다. 우리는 서울 구경했다고 좋아하는데, 조비는 지금 천하를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병사가 늘죠. 아까 우리 봤을 때 140만이었는데 156만. 손권은 약해지는 게 눈에 띄게 보이고, 이쪽으로도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죠. 강주랑 영안 쪽으로. 와,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인재부인 등용 추가 확률이 없어요. 타사대왕이라고 해줬더니 귀신같이 조언 정확도가 떨어지는. 그리고 자동에서 지금 뭐야? 성도로 오는 거인 건가요, 지금?
아니, 당연히 강주로 갈 줄 알았는데 드리프트를 갑자기 틀었습니다. 우리 남만 친구들 지금 근질근질한데 잘 됐어요. 네, 이 내정이나 인재 등용보다는 역시 싸움. 네, 싸움만이 우리 남만의 존재 목적이자 의미죠. 아니 등용 좀 하고 갑시다. 70인데 충성도가. 아무리 스크립트가 적용이 됐어도 너무 확률이 낮은데요. 네. 조언 마이너스 보죠. 네, 깐돌이님 안녕하세요. 서울은 들어왔는데 지금 상황이 쉽지가 않습니다. 뼈빠지기라서 대학 보내줬더니 조언이 이게 뭐야. 남만은 조언 마이너스가 있는 게 아니라는,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 가봅시다. 헤니. 셋이서 창병으로. 일단 혼란부터 좀 매기고 시작을 할게요. 아전척. 필살. 가르친 의미가 점점 없어요. 아니, 진짜 열심히들 다 가르쳤는데, 우리의 희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 하나씩 꺾여 나가니까, 기운이 점점. 얘도 실패. 자, 한인은 할 수 있지.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자, 한인. 낭래. 그렇지. 본인만 빼고는 다 피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추궁이, 등갑, 명경. 요렇게. 가면 또 강력하고요. 네, 와인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갑시다. 아까의 실패를 좀 만회를 하자고요. 그렇지. 이게 남만. 네, 이게 강력한 비문전법. 수경, 포로. 그렇지. 마속 잡아낸 거 좋습니다, 지금. 조비. 지금 마속 포로 잡은 거 굉장히 좋죠? 이렇게 포로로 한 씩 잡아가면서 우리가 조금 미래를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타사대왕 말고 극병, 요술 말고 악환 단독 부대로 갑시다. 날도 즐겁게 해줘. 여기도 숲이죠. 지금 각이 되게 좋은 각이 나왔거든요. 여기 낭뢰 한 방이면 아주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맹회님도 좀 피해를 입으시겠죠? 우리 맹회 감안을 좀 합시다. 피해를 감수하고 낭뢰 열땡궁 성공. 다시 한번 타사대왕 낭뢰. 오, 이번에는 성공률이 아주 훌륭훌륭합니다. 야, 이게 참 너무 복불복이라서 예측이 안 돼요. 어쨌든 이번에는 되게 좋은 성과. 이 병과 저기 적성이죠? 네, 지금 연구도를 극복을 하려면 우리가 결국은 이 번개로 막아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남만의 뜨거운 가스. 아, 할아버지는 타사대왕 말고 자사대왕이었으면 좋은 일이 100%였을 텐데. 감사합니다. 네, 일단 1차로 좀 정리가 됐고, 밑에 이제 단야 좀 지어주면서 경기도 같이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상황 좀 한번 좀 보고 올게요. 대자연 앞에서는 조운도 어쩔 수가 없다. 대자연 앞에 평등하죠. 아, 그리고 여기 손권군이 이 공안항을 넘지 못하게 공안항에서 수비를 좀 했어야 되는데 지금 수비를 못했죠. 네, 상륙을 허용을 했습니다. 이쪽 강릉은 진작에 떨어졌고 대규모 병력이 남아하고 있는 모양새. 와, 이거 수중 지원을 좀 많이 갖고 갔어야 되는데 잘 안됐죠. 오지역 여기도 다 파란색.
또 대규모 러시. 이게 오는 마냥 뭐 저 오는 게 나쁘지만은 않은 게 어쨌든 저런 러시들이 계속 오면 우리 기교 포인트 쌓이거든요. 저 기교 포인트가 우리 이제 좀 생명줄입니다. 다만 이제 성도 병력이 조금씩 줄어가고 있다는 거, 그것도 우리에게는 좀 단점이기는 하고요. 최대한 효율적으로 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 파사대왕 좋고요. 목록대왕. 제대로 요술 한번 성공해본 적 없는데 이번에는 성공할 것 같은 좋은 느낌이 있습니다. 목록대왕. 실패. 충유이가 살짝 빠지고 저기에다 번개를 써봅시다. 주경이가 어디로 빠져야 되나? 윤상이를 잡을까? 네, 여기에다가 낙뢰. 이게 낙뢰 성공률이 한 70% 정도만 진짜 됐어도 이게 지금 70%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왜 이렇게 실패가 잦지? 네, 대단한 피해를 지금 한번 줬습니다. 독전 끼고 낙뢰 디펜스. 네,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아마 그곳이 진짜 지옥이 될 겁니다. 쉽게, 누구도 쉽게 뚫을 수 없는, 네, 지옥이 좀 펼쳐질 것 같아요. 이번에 성공하면 대박. 와, 좋죠, 이거. 네, 어찌어찌 또 막아내는 분위기입니다. 자, 전황 한번 좀 보고 갑시다. 자동은 16,000. 우리가 병사 엄청 갈아냈죠? 지금 거의 6만 한 두세 번 정도 갈아낸 것 같아요. 영화는 4만. 강주가 금이 없구나. 병장기는 충분한데 금이 많지가 않습니다. 군량도 마땅치가 않고요. 그리고 무릉. 무릉은 떨어지고 오도 멀지 않았죠? 오히려 회계를 좀 먼저 정리한 모습. 시상 쪽. 네, 시상도 고시고요. 와, 이 파란색의 이 행렬이 대단합니다. 어떻게 황원영이 조조한테 갔죠? 설마. 아니죠. 어떻게 갔지? 아니, 남편이 지금 광주에 있는데 이러면 제갈량 만약에 잡아도 등용이 되나요? 대화가 되는 친구들하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광주의 민심이 흉흉하다고 봅니다. 본거지를 발생시켜 축구는 게 피해를 주고 싶다. 오, 이번에 뭔가 좀 이제 새로운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공성전을 대비해서 공성병기를 12개에서 비축해야 된다. 이거는 정신 나간 소리죠. 12개 만들려면 우리 이 지력가들로 뭘 만들라는 거지? 병량 습격을 연구를 해야 된다. 오. 야, 이제야 좀 의견들이 뭔가 회의다워졌습니다. 강주를 공략을 해야 된다. 쓸만한 의견이 있었나요? 이거 본거지 발생시키려면 민심을 떨궈야 되고, 공성병기는 정신 나간 소리고요. 병량 습격 연구하려면 기교 포인트 2000이 필요하고. 아, 이거 뭐 하나 강주 공략이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는 소린데. 강주 공략 이번에도 좀 보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자동에서 계속 그 성도 쪽으로 올 거거든요. 저도 전략을 조금 신중하게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상황을 좀 전체적으로 좀 보면 되게 암울해요. 굉장히 암울한 게 조비가 정예는 이제 다 찍었고 발명도 다 찍었고 화공도 만땅 찍었고 요거 다 연구하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얼마 남지가 않았고 JYI님, 이게 스크립트입니다. 회의 스크립트. 원래는 없었던 거고 네, 새로 생긴 스크립트고요. 유선 멸망이 멀지 않았고. 네, 자동이 8만이었는데 이제 6만이 또 오죠. 이러면 이제 곧 바로 러쉬가 온다는 뜻입니다.
강주 쪽든, 강주 쪽은 이제 거의 못 사는, 사람이 못 사는 땅이 됐어요. 역병도 지금 돌고, 금도 없습니다. 손권은 지금 대단히 많이 밀려 있고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일단은 이 면주간 디펜스를 하면서, 여기 강주를 어떻게든 점거를 하고, 영안까지 막는 걸로 해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좀 빠르게 포기를 하고, 네, 뭐 새로운 시나리오를 하든 세중국을 하든 이제 그렇게 좀 플레이를 네,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일단은 플레이 여기서 좀 마무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